뚱뚱이가 뺏어갔단 말이야. 아니 걔네 또 뺏어갔어 또. 아 그럼 돌려받으면 되잖아. 왜 또 사줘. 니네 자꾸 엄마가 안 사준다는데 자꾸 이렇게 떼쓰고 어? 울고 그럴 거면은 집 나가! 집 나가! 집 나가라고? 나가라면 우리가 못 나갈 줄 알아 이 못된 아줌마야! 우리 같이 갈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자머리야? 아, 나한테서 배웠지? 아이고 아이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유 오늘 주말인데도 양복을 못 벗고 잤네. 아 머리야. 아유. 여보 내가 어제 늦게까지 술 먹어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아유. 한숨을 많이 쉬었더니 땅이 꺼지겠네. 아유 여보. 아유 애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그냥 탈모에 걸릴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는데? 아니 요리는 뭐 신상 토끼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고 아니 리하는 또 닌텐도를 또 사달라고 하잖아. 아, 그래? 아 여보 그러면은 뭐 하나 사주면 되지. 아니 우리 집에 돈이 어딨다고 그거를 사줘요. 그거를 떼쓴다고 다 사주면 어떡해. 돈이 없는데. 여보 사실 말이야 어제 내가 늦게까지 술을 먹고 온 이유가 어? 내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지 뭐야. 무려 보너스 무려 100만원이나 말이야. 100만원? 아이 그래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장난감 사주고 여보도 어? 사고 싶은 거 하나 사! 그리고 오늘 외식을 하는 거야. 맛있게 스테이크도 썰고,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어머니. 잘한다.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지갑에다가 100만 원을 끼워놨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어디 보자. 어디 갔니? 어이,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어이, 어디 갔지, 이게? 어이. 어이, 없어졌어! 아니 분명히 주머니에다가 이거 100만원을 넣어놨었는데 아니 이거 어디갔지? 어여? 잃어버린 거 아니야? 집을 삼삼씩 뒤져봐! 아니 띠용! 아니야 분명히 이거 넣어놨었다고.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거 아이고 안돼! 보너스! 같이 갈 거야! 진짜 짠순이 짠순이 완전 소금보다도 더 짜. 어? 어떡해 사랑스러운 아들이랑 아들은 아니고 딸이 장난감을 사달라 하는데 안 사줄 수가 있지?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요루루. 그러니까 화나 씨 이래서 가출해서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있어야지. 아 세상이 아름답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돼. 맞아 요루루 네 말이 다 맞아. 아 진짜 토끼니 인형 그거 얼마 한다고 69,900원 밖에 안 하는데. 어? 어? 오빠! 오빠! 어? 나 지갑 주웠어 여기서. 요루루 얼마 들었는지 보자. 아니 뭐 보자. 오빠 어? 이거 100만원 수표인가? 100만원 수표 맞지? 요루루 우리 부자야 요루루. 아니야 준 돈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 멍청아. 장난감으로 간식을 마음껏 사 먹어야지 우린. 뭔 장난감으로 음식을 사 먹고 오빠 바보야? 장난감과 음식 요루루. 아니야 그래도 파티스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돼 내 닭징이 그리고 모래 먹고 싶대. 그래 닭징? 그렇다잖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밥도 못 먹었으니까 밥만 사 먹을까? 에 그래도 경찰서에 가서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래도 뭐 사례감 같은 걸 할 거 아니야 이거 갖다 주면. 그 사례감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밥을 먹자. 그래. 아 배고프다. 뭐 먹을까? 이거 어쩌면 좋지. 아씨. 아 여보 그러지 말고. 아 지갑이 확실히 주머니에 들었던 거 맞아요?
아이, 그렇다니까. 아유, 잘 좀 생각해봐. 뭐 어디서 흘릴만한 그런 단서 없어? 내가 어제 분명 술을 거하게 한잔하고 집에 오는 길에 ATM 기기 앞에서 아이고, 보너스를 받았더니 기분이 좋구나. 어여, 내 ATM 기계에 가서 보너스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지. 아유, 들어왔네. 100만원이 들어왔네. 아이고. 자, 이거를 지갑에 넣고, 야, 이거 이걸로 애들 용돈이나 줘야겠다. 아, 맞다. 어휴, 맞아. 내가 어제 술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너스 받은 돈을 ATM 기계에서 뽑아가지고 지갑에 딱 넣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부터. 아이고, 그럼 어떡해.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생각 좀 해볼게. 아유, 도대체 어디다 놓은 거야 내 100만원. 아니, 요르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도 배가 고프고 물론 빵을 사먹고 싶지만 저들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무슨 소리야 요르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왜? 우리는 1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어. 그러면 사례금으로 만원 정도는 써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저거 사먹자. 사례금은 다 받아서 쓰는 거 사먹을까? 아니, 멍청아. 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닭지? 그러다잖아. 그러면 딱 하나씩만 사 먹는 거다? 그래, 그렇게 하자니까, 요루루. 안녕하세요. 저는... 슈크림빵. 저는... 겹살버거. 이거 계산해 주세요. 야, 요루루! 그냥 다 사! 왜? 계산해주세요! 네, 20만원입니다. 맛있겠다. 마음만 쓰자면서... 빨리 내, 요루루! 지갑 내놔! 다 냈어. 집에 가서 간 먹어야지. 아니, 마음만 쓰자면 거짓말쟁이야! 가만히 있어, 요르르. 맛있게 먹어볼 거니까. 많이 파세요. 아, 뭐야! 네, 이제 그만 먹고 경찰서 가자. 요르르. 네. 얼른 가자. 오빠, 잠깐만. 어? 우리 경찰서 가는 길에 있는 이 장난감 가게. 잠깐 들어갔다 가지 않을래? 그게 어쩌다는 거야, 요루루? 아이, 구경만 우리... 하자고! 그럴까? 가자, 들어와. 아이, 들어와봐! 요루루,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난 양심에 손을 얹어보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말았어. 양심이고 뭐가 할 게 어딨어. 내가 언제 장난감을 사가지? 그냥 구경만 하자고. 구경만. 어떤 신상이 들어왔나 안 궁금해, 오빠는? 요루루, 정말 이거 나쁜 선택인 것 같아. 뭔 소리야. 그냥 구경만 하자니까. 구경만 하는 거야. 우리는 살아온 게 아니라 구경. 그래, 아이 쇼핑.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지. 그럼 우리 구경하자. 그래, 요루루. 안녕하세요. 아이고, 꼬마 손님들. 오늘 장난감이 물이 좋습니다. 다들 하나씩 구경해서 사가세요. 아, 저희 구경만 할 거예요, 구경만. 어, 그러시구나. 토끼기 컬렉션이잖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 역시 너무 이쁘다. 비싼 것만 빼면 딱 좋은데. 아직 너무 사고 싶다. 근데 다 넣었어. 그렇지. 동둥이한테 뺏겨버린 내 거랑 아주 똑같네요. 닌텐도 스위치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타이틀 또 사서 돈 많이 써야 되는데.
아저씨 계산이요. 닌텐도도 계산이요 아저씨. 아니 아까 안 사신다고 하셨는데. 아이 괜찮아요. 빨리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네, 자 돈 주세요. 얼마예요? 70만 원입니다. 아 70만 원이요? 여기요. 아싸 개꿀. 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들. 다 버렸어. 닌텐도. 토끼니. 닌텐도 정말 재밌어. 아이 토끼니 너무 귀엽다. 이번 패키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닌텐도 너무 재밌고. 이쁘다. 나중에 데려가서 소금놀이 해야지. 트라타타타. 우리 근데 경찰서 언제 가? 아 맞다. 요루도 이제 가야만 해 경찰서로. 그래 가자. 우리의 여정을 떠나보자. 그래 친구. 이제 저기 아파트였으니까 그만 가면 돼. 빨리 가자 요루루. 드디어 나오가네. 아, 거기 잠깐. 아이고 아니 야 이 완벽한 기럭지. 야 손님 아유 어쩜 이렇게 기럭지가 좋으세요. 이거 입으면 딱이겠다. 자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갑자기요? 입어보세요. 이야 모델 핏이다. 야 딱 떨어지는 것 봐. 아유 이 옷이 그쪽 손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나 보네. 이거 봐 이 핏 봐. 아유 곡선 봐. 그래요? 아유, 그렇게 잘 어울려요? 유루루 가자 유루루. 아 시끄러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아니 옷이 날개라더니 아까 손님이 입고 있던 거는 완전 구데기였는데 이걸 입자마자 아주 천사가 되셨네. 날개가 맞아, 달리겠어. 맞아. 약간 저희 엄마가 보는데 아! 조용히 하라고! 보는 안목이 없으시거든요. 진짜. 아이 그래요. 이거 게다가 에? 지금 90% 세일이라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90% 세일이나요? 그럼 원래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요. 손님을 위해 제가 원래 한 30% 밖에 안 깎아드리는데 90%까지 이제 깎아드린 거죠. 조용히 해. 아 그러면 이거 하면 살까? 그 아저씨 말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이거 활동하기도 편하고 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데 사야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가자. 아, 뭐. 요루루 잘못된 거 아닐까 요루루. 아 뭐. 예. 드디어 경찰서군. 우리가 왔다. 드디어 왔다. 자 어서 들어가서 돌려주자고. 우린 착한 아이들이야. 우리가 산 건 아무도 모르겠지? 아이 뭐야? 안녕하세요. 아이 들이 왜 왔어? 아이 어서 오랴. 아이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걷다가 돈을 주고. 오빠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 잠깐만 줘. 멍청아만 그러지. 오케이 빨리 줘. 저희가 길을 걷다가 돈이 100만 원이 안 들어있는 지갑을 주웠어요. 아이 텅텅 빈 지갑을 주웠네? 아 네. 아니 잠시만 이거 접수를 해놔가지고 그 어디서 주었는지 말 좀 해줄래? 아 저희 집 앞 ATM기에서요. 알겠다. 아유 착한 아이들이가 지갑 주겠니? 아 여기요. 아유 이 어린애들이 이거 벌써부터 지갑도 줘. 기특한 아이들이나 고맙다. 아 아닙니다. 이제 갈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여보 우리 100만원을 빨리.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야. 연락이 와서 다행이라고. 우리 지갑이 연락이 왔어. 아저씨 제 지갑이 거기 있다고요? 아유 어서오세요. 그 지갑 잃어버리셨다는 분 맞죠?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내 지갑. 아어 뭐야? 아 내 지갑. 그래 내 지갑. 어 잠깐만 잠시만요. 어? 자 예. 지갑 열었더니 돈이 없네. 뭐지? 돈이 없다고? 그럴 아, 리가 없는데. 홍차열 씨 이거 여기 있던 100만 원 못 보셨어요? 여기 지갑에 있었는데 100만 원. 100만원은 없고 그 이 착한 어린애들이 그 지갑을 쥐어줘가지고 이 어린애들이 할 겁니다. 애들아 잠깐만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아니 익숙한 뒤통수 어? 아, 리아랑 어 요루루잖아? 어휴 니네가 이거 이 지갑을 주워왔다고 어? 근데 여기 있던 돈이 아. 어디 있을까? 아. 돈 처음부터 없었어. 맞아 누가 뺏었나 보지? 아니 처음 보는 옷에 처음 보는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인형까지? 여보 어? 아무래도 얘네가 다 쓴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뭐? 어딜 나가? 경찰 아저씨! 얘네들이 100만 원 다 썼어요. 어, 야 들어가. 어 들어가. 거기서 뜨고 이 자식들 거기서! 여보. 아 그러면 여보의 보너스는 그냥. 안돼 내 100만 원. 아.